제5장 성철스님의 인불사상. 천지는 한 뿌리, 만물은 한 몸. 성철스님은 대한민국의 대표선사며 우리 시대의 부처로 추앙받는 국민선사다. 피나는 자성과 어울러 우리 역사상 가장 다양한 책을 많이 읽은 선지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달마대사나 조주스님도 8만 장경이나 조사어록은 읽었다. 그러나 세계문학전집은 읽지는 않았다. 국민선사 성철스님은 세계문학전집을 읽었다. 임재스님도 8만장경과 조사어록은 읽었다. 그러나 스즈키 다이에세스의 선어록이나 우이 하쿠주의 불교전서나 나카무라 하지메의 불교로는 읽지 못했다. 그러나 성철스님은 그것을 다 읽은 선사다. 그뿐 아니라 성철스님은 노장학과 공맹학은 물론 캐논보고서도 읽었고 심령과학서나 연령소급 최면술에 관한 학술도 읽었다. 온갖 물리학서적들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선 이론과 칼 구스타프 융이나 프로이트의 심리학도 읽었다. 또한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칸트, 니체까지 두루 읽었다. 그래서 진정한 국민선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불교를 가장 잘 아는 분, 철학과 인생학을 가장 잘 아는 분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과거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성철 스님이 내린 결론이다. 스님은 1986년도 부처님 오신 날 천지는 한 뿌리라고 제목을 지은 봉축법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술집에서 웃음 파는 엄숙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없는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꽃밭에서 활짝 웃는 아름다운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구름이 되어 둥둥 떠있는 변화무쌍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귀여운 부처님들, 허공을 훌훌 나는 활발한 부처님들, 교회에서 찬송하는 경건한 부처님들, 법당에서 염불하는 청소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넓고 넓은 들판에서 헐을 파는 부처님들, 우렁찬 공장에서 땀 흘리는 부처님들, 자욱한 먼지 속을 오고 가는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눈을 떠도 부처님, 눈을 감아도 부처님, 광활한 이 우주에 부처님을 피하려고 하여도 피할 곳이 없으니 상하사방을 두루두루 절하며 당신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 몸이라. 일체가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일체이니 모두가 평등하며 낱낱이 장엄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세계는 모든 고뇌를 초월하여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곳곳이 불가사의한 해탈도량이니 신기하고도 신기합니다. 입은 옷은 각각 달라 천차만별이지만 변함없는 부처님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자비의 미소를 항상 머금고 천둥보다 더 큰 소리로 끊임없이 설법하시며 우주에 꽉 차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 나날이 좋으시고 당신의 생신이 영원에서 영원히 다하도록 서로 존중하며 서로 축하합시다. 가장 값지고 보람있게 사는 삶.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가장 잘 아신다고 할 수 있는 국민선사 성철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에 봉축법어 성철스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부처님은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출가하셨고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널리 전하기 위해 49년이나 설법하셨다. 그리고 그 후 모든 조사스님들도 한결같이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또한 모두가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가르침을 널리 펼치시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값지고 보람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리라. 거듭 말하자면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은 인불 사상을 이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라면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염불을 열심히 하면서 깊은 사유와 명상으로 자신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물 속에서 물을 찾는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처인 줄 알 때의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뚜렷이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악마와 성인을 다 같이 부처로 스승으로 부모로 섬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대립과 갈등은 다 없어지고 이 세계는 본래로 가장 안락하고 행복한 세계임을 알게 됩니다. 일체의 불행과 불안은 본래 없으니 오로지 우리의 생각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가장 근본적인 길은 거룩한 부처인 당신의 본 모습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을 부처로 바로 볼 때에 온 세계는 본래 부처로 충만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러운 뻘밭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가득 피어 있으니 참으로 장관입니다. 아, 이 얼마나 거룩한 진리입니까? 이 진리를 두고 어디에서 따로 진리를 구하겠습니까? 이 밖에서 진리를 찾으면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부처로 바로 볼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선과 악으로 모든 것을 상대할 때 거기에서 지옥이 불타게 됩니다. 선과 악의 대립이 사라지고 선과 악이 융화 상통할 때 시방세계에 가득 피어있는 연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연꽃마다 붙여여 극락세계 아님이 없으니 이는 사탄의 거룩한 본 모습을 바로 볼 때입니다. 울긋불긋 아름다운 꽃동산에 앉아서 무엇을 그다지도 슬퍼하는가. 벌 나비춤을 추니 함께 같이 노래하며 춤을 추세. 성철스님 198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죽법어. 참다운 불공. 집집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부모님입니다. 내 집안에 계시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그리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잘 받드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발밑에 기는 벌레가 부처님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벌레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머리 위에 나는 새가 부처님입니다. 날아다니는 생명들을 잘 보호하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넓고 넓은 우주, 한없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부처님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이리 가도 부처님, 저리 가도 부처님. 부처님을 아무리 피하려고 하여도 피할 수가 없으니 불공의 대상은 무궁무진하여 미래급이 다하도록 불공을 다하여도 끝이 없습니다. 이렇듯 한량없는 부처님을 모시고 항상 불공을 하며 살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께 한없는 공양구를 올리고 불공하는 것보다 곳곳에 계시는 부처님들을 잘 모시고 섬기는 것이 억천만배 비유할 수 없이 더 복이 많다고 석가세조는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불보살의 큰 소원이며 불교의 근본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듯 거룩한 법을 가르쳐 주신 석가세종께 깊이 감사하며 항상 불공으로 생활합시다. 성철스님의 1983년 부처님 오신 날 봉죽법어. 제11장 유정불. 다보탑에서 유정불을 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은 어디일까?
경조불국사를 손꼽는 이들이 많다. 나 역시 아름다운 사찰하면 불국사가 떠오른다. 다보탑 때문이다. 실제로 불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은 다보탑이다. 옆부 파괴 지은 모든 옛 사찰들이 그렇듯이 불국사와 다보탑은 법화경, 견보탑품을 땅 위에 형상화하여 그 깊은 의미를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자 한 것이다. 다보탑의 다보유래는 석가유래가 진리의 가르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부처님이지만 또한 석가유래는 진리의 화신인 살아있는 사람 부처님의 실상인 다보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서로 주인이 되고 벗이 되면서 참 부처님인 사람의 지구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금은 칠보와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다보탑은 인간이 본래로 갖추고 있는 위대함을 표현한 말이다. 수많은 보석으로 장엄한 아름다운 탑, 그것은 곧 사람이 본래로 갖추고 있는 미묘불가사이하면서 무한한 능력을 뜻한다.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와 자비를 뜻한다. 온갖 신통묘용을 뜻한다. 그래서 중생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곧 당신은 부처님이다. 한마디로 다보탑은 살아있는 사람, 곧 유정부를 상징한 것이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불국사, 그리고 다보탑이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 사람이라는 뜻이다. 실로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던가. 그 무한한 능력과 복덕과 지혜와 신통이란 다시 말하면 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 피곤하면 쉴 줄 알고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추우면 옷을 찾아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하는 등등의 사실이다. 손으로는 무엇을 잡으려고 하고 발로는 어디를 가려고 하는 이 사실 외에 달리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그토록 아름답고 위대하고 신기하기 때문에 다보탑으로 표현해 본 것이다. 우리는 다보탑을 보면서 사람의 위대함, 아름다움을 보아야 하리라.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와 같은 인간의 지극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바로 보았으며 그 사실을 연꽃처럼 아름답고 미묘한 진리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래오래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탑이 되어 다보탑과 마주하고 천년을 서 있다. 그것이 다보탑과 석가탑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즉 지극히 존귀한 사람의 가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대로가 부처님이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널리 알리기 위해서이다.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서 업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돕느라도 두 다리도 없이 배를 타고 노를 젓는 어떤 장애인의 눈물 나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이다. 또한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오체 불만족의 주인공 일본의 오토타케도 잘 알 것이다. 전 세계인을 감동시킨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는 또 어떤가?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알려져 있는 서울대학교 이상묘 교수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상태에서 휠체어에 누워서 입으로 마우스를 부르가며 강의를 한다. 2011년 여름 우리나라 대구에서 세계 육상대회가 있었는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장애인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다. 그는 두 다리가 없어서 의족을 신고 정상인과 함께 출전하였는데 정상인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 장애인 대회가 아니고 정상인 대회에서였다. 그는 말한다. 그들은 신발을 신고 나는 의족을 신는다 라고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본선까지 올라갔었다. 우리나라 선수는 단 한 사람도 그를 앞지는 사람이 없었다. 세상에는 이처럼 참으로 놀라운 부처님들이 많다. 보통 사람 부처님들의 보고 듣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능력에 더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유정불이라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이나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다정불인가? 어찌 유정불, 다정불이 이들 뿐이겠는가?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모두가 유정불이며 다정불인 것을 어찌 사랑하지 아니하며 존경하지 아니하며 존중하고 찬탄하지 아니하며 받들어 섬기지 아니하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석굴암 부처님도 아니 모든 법당의 부처님들도 울 줄도 웃을 줄도 모른다. 화낼 줄도 슬퍼할 줄도 모른다. 사랑할 줄도 모르고 미워할 줄도 모른다.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처럼 기어다니고 굴러다니는 장애인은 울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아파할 줄 안다. 사랑할 줄도 알고 미워할 줄도 안다. 누구보다도 앞선 삶의 열정과 꿈을 실현하며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될 줄 안다. 그를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고 또 누구를 부처님이라고 하겠는가.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또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하겠는가. 그보다 더 위대한 신이 또 있는가. 그보다 더 위대한 부처님이 또 있는가. 사람이 부처님이니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자. 사람을 부처님으로 찬탄하고 공경하고 공양하자.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또한 행복하다. 온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길은 오직 이 길 하나뿐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허공 가득한 정음스님. 정음스님은 1937년 5월 4일생이다. 정음스님은 이 시대가 난 부처님이요 관세음보살님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음스님은 1966년에 자제공덕회라는 구호단체를 만들어서 오늘도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스님이다. 스님은 보천산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천하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마음의 번뇌와 원망, 근심을 버리고 만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허공 가득 다함이 없기를. 정음스님은 평소 위와 같은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이다. 사랑으로 세상을 윤택하게 가꾸며 살아가고 계신다. 우리는 경전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배워 알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관음보살로 살아가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 정음스님이 바로 이 땅, 이 시대에 실체하는 관음보살의 삶을 입증해 보인 분이다. 스님은 이 지구상 어디든지 재난이 일어나거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나 병고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거나 온갖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구호하는 자제공덕회라고 하는 자비단체를 이끌고 있다. 스님은 태풍이나 폭우에 떠내려간 집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수천 채의 집을 지어주고 심지어 교회가 없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교회까지 지어준 분이다. 정음스님의 눈에는 부처인 사람만 하고 있을 뿐 불교인도 기독교인도 따로 없다. 고통을 받는 사람 부처님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고통에서 건져준다. 병고를 앓는 사람 부처님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약을 주고 치료를 해준다. 특히 병을 앓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병원을 여러 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람 부처에 대한 존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제공덕회 사업은 크게 8대 사업으로 집약된다. 자선, 의료, 교육, 문화, 국제구호, 골수기증, 환경보전, 지역사회개발사업 그것이다. 그들이 각 분야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의 실적들을 낱낱이 들어 소개하기로 하면 실로 끝이 없다. 이는 모두가 정음스님께서 처음 불교에 입문하였을 때부터 공부한 법화경 덕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화경에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게 하는 인불사상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화경의 관음보살이 곧 정음스님으로 세상에 연꽃을 피우는 것이다. 실로 스님의 인간 부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무량무변하여 불가사의하며 불가설 불가설이다. 한평생 불교를 믿고 불교를 공부하여 이러한 정음스님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스님의 자비보살행을 확연히 알게 된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한다. 직지 사람이 부처님임을 일깨워주다. 직지는 한마디로 최상승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향상일로의 가르침입니다. 직지는 번뇌와 지혜로부터 인간을 완전하게 해방시킨 가르침입니다. 만 인류를 지금 그대로 부처님으로 성격시킨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사람의 삶은 매 순간이 사실은 지상 최대의 축제임을 가르친 내용이 바로 직지입니다. 매일 매 순간 수천억 복근이 터지는 가르침이 바로 직지입니다. 직지인심이 아니라 직지인신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처다 하는 것은 옛날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몸이 부처님입니다.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요 하나공신 즉 법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번뇌와 무명이 즉시 부처님의 성품이고 허망한 이 육신이 곧 법신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부처다 라고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몸 그대로 부처입니다. 여러분들 이 몸 외에 달리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그동안 우리는 몰랐습니다. 마음이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몸 그대로가 부처가 아닐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이 몸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지금 이 한순간의 삶은 이 우주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지극히 높고 지극히 고귀한 엉망감의 가치가 있음을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돈은 말을 떠나 있다 라고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말하고 관계없이 도다라는 옛말은 귀깨묵은 소리입니다. 언어가 즉시 도의입니다. 말이 즉시 도의입니다. 심지어 제법 무행경에서는 탐욕이 즉시 도다. 진에도 또한 그러하다. 탐진치 삼독이 이 세 가지에 일체 불법이 다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참선 한 시간만 안 해도 우리는 이미 부처입니다. 참선 한 시간 안 해도 우리는 이미 부처입니다. 기도 한 시간 안 해도 이미 우리는 부처입니다. 염불 한마디 안 해도 이미 부처입니다. 경전 한 구절 안 읽어도 이미 우리는 부처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대로가 완전 무결한 부처님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부처가 아니면 그 어느 세월에 어디에 가서 부처가 되겠습니까? 삼 아성지급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설정해놓은 그 부처의 경기에 누가 이르렀단 말입니까? 그런 경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삼 아성지급을 닦아야 부처가 된다는 그 방편만을 이야기하다 말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깨치야만 한다는 방편만 이야기하다 말겠습니까? 닦지 않아도 부처요, 깨닫지 않고도 본래 부처입니다. 84,000 번뇌로부터 해방이며 온갖 제업으로부터의 해방의 가르침이 직지인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그와 같은 이치로 인하여 일일 시호일, 세세연년, 매달매달,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이 호시절인 것입니다. 태양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먹구름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의 수억만 가지의 요소 중에서 불성 인간의 내용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물론 번뇌와 망상과 제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참으로 언급할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시시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 얼마나 시원스럽습니까? 손 한번 들 줄 알고 눈 한번 꿈쩍일 줄 아는 바로 이 사실에서 부처를 이해하지 못하면 달리 어디에 가서 부처를 이해하겠습니까? 사랑과 질투와 기쁨과 슬픔에 부처를 찾지 못한다면 어디에 가서 부처를 찾겠습니까? 삼마성 직업을 기다려왔지만 그 외에 달리 다른 부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르침은 불교 궁극의 가르침이며 신대승 불교의 가르침이며 불교의 많은 견해 중에서 최극점에 이른 가르침이며 최정상에 이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세연년 매일 매순간 그대로 부처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이미 우리는 부처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우쳐주는 내용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응만금을 들여서 즐기는 축지의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명, 우리 모두의 생명 그대로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직지는 바로 이러한 책입니다. 2011년 10월 28일 직지 출판 기념 법회 법문.